우리 그 지금 차 타면 몇 분 가야 돼요? 한 20분 정도요? 20분요? 예. 그럼 지금 6시 17분이니까 예. 6시 한 40분이나 45분 요 사이에 도착하겠네요. 그래요? 예. 아, 오늘 날씨가 어때요? 오늘 날씨가 영상 한 지금 현재 차 안에 그러니까 6도네요. 영상 6도? 예, 6도 정도. 산에 올라가면은 그래도 영상이겠는데? 예. 이 설날에 이 정도로 따뜻한 건 처음인데요. 어제 어쨌든 우리 실시간으로 올릴 거니까 예. 출발해야 안 되겠어요? 예, 그렇죠. 예열했어요 이제. 이제 가요. 예. 네, 출발해줘. 깜깜합니다 이렇게. 지금 6시 38분이거든요. 깜깜해서 안 보이네요. 얼른 올라갑시다. 여기 몇 킬로 나와요? 여기 구제봉이 2킬로 나와요. 2킬로죠? 여기서? 예.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지금 얼마를 예상하는 거야? 한 시간을 예상을요? 예. 한 그러면 7시 한 40분쯤에 도착하는 걸로요? 예, 40분 정도에? 예. 그래요, 가요. 바닥도 잘 해놨네요. 그죠? 바닥도 예. 잘 해놨네. 예. 7시 한 20분 정도 되니까. 이제 약간 여명이 생겨갖고 이제 괜찮네. 선생님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제 다 왔어요. 예. 아마 한 300m에서 400m 정도 남았을 거야. 좀 구름이 많아가지고 해가 또 오를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다 봤네 이제. 예,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요거만 올라가면 끝이죠? 예. 아유, 뭐 생각보다 어때요? 그렇게 뭐 힘들진 않네. 얼마 걸렸어요? 한 1시간 정도 걸렸나 같네. 1시간 1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예. 마저 올라갑시다. 예. 쉽지 않네요. 다 왔어요? 예. 구제봉 표시석 있다. 흑종이 여기 있었는데. 구제봉. 신선생. 예. 이제 여기저기 소통방송 끝나고. 예. 이제 내려가야지. 언제까지 퍼지고 앉아있을 거라. 스님, 못 내려가요. 왜? 여기 더 있고 싶어요. 왜 더 있고 싶어? 예. 아이고, 가야지, 이제. 예, 알았어. 가야지. 여기 있으면 바쁩습니다. 챙기라니까. 모자도 예. 쓰고. 여 끝내 안 맞아. 예. 됐어. 예. 잘 나오지야. 갑시다 이제. 예. 아, 오늘 요번에 어쨌든 그 정상에 올라와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밟고 가니까 좋다. 예? 네? 저쪽을 한번 잠깐 갔다가 이리 와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갈까요? 반대로 돌려야 되는 건가? 여기 나와 있네. 칠성봉 희남재. 12.4km. 여기까지는 갈 거 아니잖아. 여기서 한번 둘러보고만 갈 거잖아. 가려고 갔다가? 응. 이게 한 구경을 못했지요? 아까 여기야? 아, 여기서 보니까 전망이. 아, 다음에 여기서 찍어야겠다. 예. 저기보다 아주. 여기서 찍어야 되겠다. 예. 다음에는. 그지? 예. 아주 멋있네요. 어이, 봐봐. 여기. 예. 좋다. 이번에 그, 저, 바위가 있는 데인데. 예. 이게 저기 뒤에 화동이 싹 다 내리다 보니 좋은데. 예. 여기 명상하기 아주 좋은 장소다. 예. 어. 아주 전망이 괜찮네요.
아, 이거 좋은데, 여기? 예. 여기, 이제, 여기, 한 번씩 태양 명상도 하고, 여기서 명상하러 올라와야겠는데? 예. 그렇죠. 아주 좋은데? 예. 사방에, 그, 우리 비슬산에 있잖아요. 예. 거기, 그, 하듯이, 여기가. 예. 예. 사통팔 달로. 예. 어, 다 보인다, 에너지가. 예. 예. 아주 좋아. 예. 어. 이 또, 바위가 있으니까요. 예. 더 낫네요. 앉아서 공부하고 예. 여기 한 번씩 여기서 영상 촬영해 갔다가 예.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보니까 예. 아주 되겠... 좋은데 예. 네. 아주 좋은 이번에 예. 얻은 게 있다. 예. 네. 이제 내려가야지 마세요. 예. 그죠? 예. 그 마을은 목점 마을이죠? 목점이고요. 예. 저기 섬진강이 보이네요. 예, 섬진강도 보이고 예. 이렇게 예. 저 멀리 보이는 게 모래사장 보이는 게 섬진강. 예. 한 20분만 내려가면 이제 끝이라. 아, 이거 하산길이 힘드네요. 하산길이 왜 힘들어요? 예. 짐이 있어서 힘들지. 땅을 좀 파봤더니 땅에 났어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제 신선생하고 가서 한번 계곡에 가 있을 거니까 가봐야지. 아이고, 아이고. 예. 뭐 하셔요? 아, 괴 치시고 있어요. 내가 오늘 예. 밭을 예. 그거 오늘 좀 밭갈이를 좀 하다 보니까 예. 이 감자랑 이게 당근이 크지도 못한 당근이 나왔는데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렇네요. 배추 그 위로 올려봐요. 배추 예. 배추 소쿠리 이거 이게 흙에 물들면 안 되니까 요거를 씻고 예. 수프를 좀 해먹을까 싶기도 하고 예. 우리가 풀 하나 가는데 야채 수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신선생? 그것도 몸을 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죠. 채소포를 먹으면요. 몸이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뭐 끓인 거나 안 먹는다든만, 뭐, 이거는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있나 봐. 예. 야채에 있는 성분을 있잖아요. 끓이게 되면, 우려나게 되면. 어. 일본에서는 한때 야채소포가 인기를 끌어가지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이거 치유하고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집에서 여러 가지 야채 같은 거요, 뭐 뿌리 야채하고, 그 다음에 잎으로 되는 야채를 있지 않습니까? 한 절반씩 이렇게 섞어가지고요, 이제 뭐 소금이라든가 간장을 조금 넣고요, 이렇게 끓여가지고요, 수프 형태로 먹으면요, 치유하는데 상당한 그 도움이 되거든요. 애기 감자 한 10개랑 예. 당근이 안 컸더라고. 당근이 예. 씨가 날려가고 자연적으로 예. 그거 내가 막 수프로나 끓이 난다. 예. 네? 싹 집어요. 예. 그 새들이 쫓아먹고 우리가 막 새나 새나 우리나 뭐 뭐가 다르나? 맞아요. 새 인생이나 우리나 별반 다른 바 없지. 예. 하나의 의식인데요. 예. 뭐가 달라? 똑같이. 예. 몸집이 크다 작다 그 뿐이지. 예? 우리 인간도 말이야, 머리를 일단 단머리 굴리고 이런 거 말고는 예. 별로 인간들이 쓸모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만물을 동일시해야 되죠. 지금 봐봐요. 폐렴에서 막 팍팍 쓰러지는 거 봐봐. 건강한 사람도 그냥 간다잖아. 예. 그 왜냐면 그 면역체계가 없기 때문이거든. 예. 이번에는 이상하게 폐렴이 건강한 사람들이 더 많이 예. 쓰러져 간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니까 처음 보는 거니까 건강한 예. 사람 면역 기능이 우리를 예. 상대로 예. 착각을 일으킨다는 거. 그렇지 맞아요. 처음 보는 거거든 그거는. 힘든 예. 처음 보는 바이러스니까. 그러니까 예. 이게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은 예. 물을 많이 마시고 있잖아. 예.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많이 마시면서 예. 그런 거가 있어도 해야 되지. 그거 일시적으로 폐렴이 있다 해봤자 일시적으로 그냥 열 내리는 거 말고 뭐가 있냐고.
그렇지, 조금 좋지 않은 거 말고 뭐가 그게 결정적인 건 하나도 없거든. 맞아요. 예. 지금 당뇨나 고혈압도 마찬가지라. 그게 완전 근본적으로 고치는 게 아니고 혈압만 낮춰주는 건데 그게 계속 악순환인 거죠. 그래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요 이거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근본적으로 면역력을 있지 않습니까? 강화시키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저거 감자 일로 찍어요. 아니 그래 자동으로 쑥쑥 씻고 들어. 그렇지? 그 당근 그대로 쓸 거거든. 이제 네. 뿌리하고 그 당근 채로. 채로. 당근 채로? 어, 다 채로 넣을 거다. 네. 아주 맛좋아. 씻고! 아, 알았어요. 선생님, 당근 더 씹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조만한 거, 이거 뭐, 뭐, 이게 뭐 있다고, 이거. 고맙어요. 먹고 있는 정지 내가 보여줄게. 봐봐. 봐봐, 신선생. 예. 이렇게 먹는데. 선생님, 생으로 먹어요. 아니 우리가 생으로 먹는 사람이잖아. 맞아요. 근데 생으로 먹지 그럼 뭐 끓여 먹어. 한번 끓여 먹고 싶은 거 아니야? 그렇진 않고요. 한번 먹어봐 신선생님. 깨만 애기 하나 먹어. 아침은 안 먹어. 에이 이거는 외로워해. 안 돼요. 이거는 뭐지? 이건 아니지. 이거 뿌리다. 흙뿌리. 흙뿌리요? 다 집어요. 이거 그거 저기 뭐야 이런 걸 집어넣어가지고 예. 자식을 뺄 때 쓰는 거라 야채 수거할 때 이것도 쓰는 거야. 아 쓰는 거야. 다른 물이 차 마실 때 넣어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같이 예. 뿌리면 되니까 예. 그냥 이거다. 예.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우리 몸에 아직도 불안하고에서 예. 완전한 예.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갈비나 예. 이제 처음에 그 갈로 넘어갔는데 예. 그때 이제 완전히 그 주수식 넘어가기 전에 몸 상태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꾸 실험을 해봐야 된다 우리는. 맞아요. 응. 아직 식품 한번 먹어보고 있어. 예. 맑게 끓여갖고 해야 돼. 맑게요? 맑게. 맞아요. 의원들이 일체 그런 전가리 없이 예. 소금이나 간장만 넣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포근하네요. 어, 굉장히 포근하더라고요. 내가 쑥이 좀, 예. 내가 그래서 쑥을 캐다가 이렇게 놔뒀더니, 신선생이 어찌 알고서 딱 가다 실수로, 실수로 왔네. 아, 너요? 쑥을. 요거, 요 감자, 요 싹은 안 돼. 싹은 안 돼. 감자 싹은 버려. 감자 싹. 이게 다시 날라고 저거들이 싹이 났더라고. 앞에서. 저 당근 있는 거 심어 넣으면 싹이 남아, 싹만 이렇게 뜯어 먹으면 안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디, 어느 거? 저 얻어낸 거 있잖아요. 어. 그거 당근을. 그럴 필요도 없어. 그럴 필요 없어요. 어, 우리 집에 그 예. 지금 싹 잘 나올 거야, 올해도. 어제 씨가, 작년에 씨가 뿌려 떨어져가지고. 예. 그 씨가 예. 저절로 그 예. 번식해버렸거든. 아. 내가 그냥 내버려뒀거든, 번식하고. 그 주변에 많이 났더라고. 많이 났. 그럴 필요 없어. 흙도 그래 씹지 말고 흙도 주선 흙을 집어넣어. 집어요. 선생님 이거 못 먹습니다 이거. 집어요. 그거 묵어야 살아. 흙도 묵고 그래야 살아 인간은. 깔끔한 것만 자꾸 찾지 말하니까. 알았어요. 아, 다 죽으시네. 근데 돌인 쓰면 안 되잖아요. 아하. 우리는 없지, 그 정도 씻으면. 단단한 흙은 괜찮다고. 단단한 흙은? 어. 그래도. 아하! 알았어요. 대답 또 좀, 예하고 막 물러서면 되는데, 꼭 버티네. 뭐, 있어요, 단계 같은 사람이. 어? 멋장하면 똥을 다르거든. 아. 알았어요, 선생님. 선생님 네? 무서워요, 지금. 멋장은 또? 나한테? 네? 먹이나 주시고 다 먹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모르면 없지, 뭐. 감자가 이제 이게 다지야, 밭에. 내가 또 하면 또 나올 거야. 또 나요.
너가 작년에 감자를 안 거뒀기 때문에. 예. 굉장히 파면 한, 너 또 뭐 한다고 파면 또 감자 나오고 막 그런. 아. 항상 먹을 게 있어. 땅만 예. 좀 파면은 땅 나온다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땅 파도 10원짜리 하나 안 나온다 이제. 예. 안 나오기는 감자 그 정도 살려면 그래도 2천 원은 된다. 예. 맞죠? 예. 나오지. 생으로 주워 먹든 뭐 끓여 먹든 먹어야 살지. 그리고 감자가 더 있을란가 이제 이렇게 죽는데요? 아하 좀 잔소리가 많네 그 참. 오늘 그 잔소리 하다가 그래서 동생이 아이 이리 알았어요. 내가 또 다음에 그만큼 해오면 뭐라 할래요? 할 말 없지. 할 말 없지. 어, 그리고 시선에 할 일이 하나 더 있다. 뭐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오늘 일하다가, 예. 그 양말이 젖었어. 예. 봐라. 선생님, 저는 이제 신발도 안 젖었습니다. 봐라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말하지 말고, 깜짝 할게. 복지를 기회를 줄 때는 이제 아무튼 기회. 노대기를 하면 안 돼. 예, 알았어요. 나가지 가지 마. 아, 이래 시집살이가 이래 힘듭니다. 나는 이제 내 보는 걸 갔으니까 애그다 빨아가지고 예. 날려 들어오도록. 알았습니다. 요거는 내가 안 갖고 갈란다. 네. 아유. 양식도 이미 했고, 이제, 오늘은 야채스프를 한번 끓여 먹어야겠네. 안 되겠는데, 예외라는 게. 아, 왜 이리 힘들어. 일을 너무 심하게 했나? 살이 빠져가지고, 살이, 원래 몸무게 8kg 빠졌으니까, 7, 8kg. 옛날처럼 일하고 나면 죽습니다, 나도. 양말도 하나 내가 힘들 때 못 판다니까. 신선생 계곡 있을 때 하고 싶은 일 싹 갖다 주면 그러면 됩니다.